좀 고사양 컴퓨터인데, 좀은 아니죠. 고사양이죠. i9 9900에, 9700인가? 9900에, SSD는 삼성 970 프로. 삼성이 500기가부터는 970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선택입니다. 솔직히 삼성은 970이 아니면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860. 860이 솔직히 제일 쓰레기라고 봐야죠. 램은 32기가 삼성으로. 파워는 FSP 700W. 요게 가성비가 좋죠. 금액이 6만 원대인데, 뭐 그렇게 낭비인 파워는 아닙니다. 물론 700W 파워 스테이션이 있지만 그거보다 이게 좀더 좋죠. 파워는 뭐 금액이 많이 차이 안 나니까. 그리고 보드는 Z390, 게임 안 하는 분입니다. 게임 안 하는데 Z390 이 보드를 쓴 이유는 예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올렸나? 그거? 안 올린 것 같은데 아직? 저 GTX, 아니 RTX 2080이 2070이나 2060도 마찬가지예요. Z370 보드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i9을 이신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픽카드 RTX를 제대로 호환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Z30 써야 됩니다. i9은 무조건 Z30. 자, 요것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게 얼마였더라? 이게 20만 원안 됐던 것 같은데. 20만 원안 됐던 것 같은데. 요거보다 기가바이트 16만 원짜리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한 2만 원인가 더 주고 한 이유가 M2 슬롯이 두 개예요. 이분이 M2 슬롯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4테라 하드를 끼고 그리고 1테라 SSD를 제가 끼자고 했어요. 이분이 영상 작업이랑 음악 편집 작업이랑 되게 많은 작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제 컴퓨터 하드가 5개인가 달려 있어요. 하드가 많이 달리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프리미어나 애프터이펙트나 라이노나 뭐 베가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켜놓고 파일 임포트 할 때, 아니면 임포트 하거나, 임포트 할 때도, 그래서 임포트 할때 그윽 하면서 그 시계바늘이, 마우스 시계바늘이 윙윙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드 읽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드가 늦게 읽으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많이 달아놓고 사용하면, 만약에 DE,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DEF 쭉 나가면 E에 있는 거를 딱 끄집어내잖아요. 파일을. 그러면 징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동안 프로그램이 멈춰요. 이거 하드 많이 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알 거예요. 어떤 증상을 말하는지. 하드 하나 달리면 그게 좀 덜한데 하드가 두개 이상 달리면 그게 심해집니다. 그리고 부팅도 겁나 부팅 컴퓨터 꺼진 속도도 느리고 컴퓨터 켜진 속도 느려져요. 왜냐면 컴퓨터 켜질 때 얘가 이제 하드에 신호를 보내잖아요. 근데 하드에서 응답을 다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스템을 원하면 SSD만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베가스나 프리미어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 끊기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하드 끼면 안 돼요. 하드 끼면 물론 작업에는 문제 없지만 징징 하면서 느려져요. 그런데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제가 다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치명적일 때가 언제냐면 워드 프로그램이나 저처럼 책 되게 오랫동안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베가스 하는 사람이나 프리미어 하는 사람은 작업을 한번 키잖아요. 그럼 컴퓨터를 안 끕니다. 대기 모드 상태로 항상 두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좀 잤다가 다음날 또 다시 작업하고 또 다시 작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계속 열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작업하던 파일이랑 물론 임시 저장 되어 있죠. 그런데 마우스를 흔들어서 컴퓨터를 깨워요. 컴퓨터를 깨우면 이제 그 작업하던 프로그램 만약에 뭐 프리미어라면 프리미어에서 불러왔던 모든 파일을 다시 얘가 읽어드리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면 그때 이렇게 찡한 번에 읽어드린다고 시계바늘이 한참 돌아가요. 그 파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음악 파일 막 잔뜩 집어넣으면 작곡 프로그램에서 하면 더 심해져요. 그럼 그게 찡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다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게 멈춥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그 악몽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하드가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분이 원래 하드만 달라고 했는데 제 SSD도 달자고 SSD를 달아서 자원용 파일로 쓰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SSD를 1테라를 제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500기가 저 M2에다가는 여기 윈도우 깔리는 곳에는 속도 3500짜리 970 쓰고 그리고 이제 작업 파일 많이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다가 하는 거죠. 1테라짜리 마이크론 그냥 일반 속도 500짜리 이거는 뭐 3500짜리 쓸 필요 없으니까 원래 일반 SSD 달라 그랬어요. 일반형 그냥 박스형 있잖아요. 팅그룹 거. 근데 1테라짜리는 M2형 이거 SATA 방식이죠. M2형이나 저기 박스형이나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거의 똑같더라고요. 2천 원 차이 나더라고요. 제일 싼거 보니까. 마이크론 이게 싸요. 1테라가 이게 MX 시리즈 쌉니다. 1테라짜리는 계속 욕을 달고. 근데 제가 요렇게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4테라짜리 하도록. 영상 편집하는 분들은 이 지금 말하는 걸 상당히 참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쓰나 여긴 여기 딱 있네. 여기 A3이고 요 부분도 쓰나 성능 1도 차이 없어요. 1도 같은 그 그냥 CPU 단다고 했을 때 요거 겁나 잘 나왔습니다. 요거 단종됐어요. 요 보드가 단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A320 DGS나 DVS라고 있는데 그 M2 슬롯 없어요. 이것들이 겁나 안 남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단종시킨 것 같아. M2 슬롯 뺐더라고요. DVS로 바꾸면서. 이거 빨리 샀어야 돼. 이것도 잔뜩 사놨구나. 아씨. 여튼 원래 이분이 어디 뭐 페이스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견적을 보내줬어요. 아주 그냥 뭐 고사양 뭐 200만 원짜리 급으로 한다고 하니까 막 무슨 씨뭐 20만 원짜리 넣어놓고 그리고 보드는 28만 원짜리로 나왔어요. 28만 원인가 34만 원짜리인가 기억 잘안 나는데 그거 넣어놓고 막 이거 무슨 그리고 램도 지스 아램 컷이었고 아무 의미도 없이 컷이에요. 비싼 거 커세 거 넣고 쿨러는 저기 뭐야 그 뭐지 그거 수냉 쿨러 18만 원짜리 그거 넣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구성하나 이렇게 구성하나 성능 1도 차이 없습니다. 제일 쓸데없는 짓이 파워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쓰는 거.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말했지만 파워는 용량 높은 거 산다고 오래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까지 꼰대를 부려요. 그왜 그런 줄 알아? 이 컴퓨터 하는 애들이 겁나 찌질하고 꼰대들이 많아요. 그건 그겁니다. 그건 그겁니다. 이질하면서 목소리도 병신 같아가지고. 하지만 녹초화가 등장하면 어떨까? 뭐 이질하면서. 아니 그 리플에서 어떤 그런 찌질함이 다 느껴지는. 그립말 듣지도 않았는데 그 리플에서 그 찌질함이 느껴져. 그 사람 성격이. 물론 이 i9에다가. 이분이 GTX 1060달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대요. 1060 6기가는 이거 저기 500W짜리 저기 슈퍼플러 써도 됩니다. 500W짜리 여기 500W짜리 슈퍼플러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아무런 문제 없어. 안 터져. 싱글 레일은 안 터져요. 이분이 타워쿨러를 선택을 안 했구나. 이분이 저기 타워쿨러 선택했어. 일단 이거는 따로 이거 달면 됩니다. 수냉쿨러 뭐 수냉쿨러야. 이거 달면 돼, 이거 달면. 이거 다 시켜요. 이거 쓰레드리프까지 시켜요, 이거. 2만원밖에 안 합니다. 2만 2천원인가. 케이스는, 케이스 어딨어? 아, 케이스. 케이스 여기 있다. 케이스는 이분이 이제 불빛 없는 걸 원했어요. 감성 드립 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감성이 뭔 편이야? 차냐? 뭐 집이냐? 인테리어 아냐? 아, 감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케이스는 불빛이 없는 게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빛 없는 케이스는 보통 되게 싼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케이스 중에 불빛 없는 걸 제가 찾았어요. 원래 이제 불빛 없는 케이스 원하면 대양에서 나온 라콘이나 블레이저를 쓰는데, 그거 쓰기에는 18,000원짜리 쓰기에는 시스템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쓰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케이스는 만 원만 올라가도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만 원만 차이 나도.
그래서 케이스는 제가 잘 맞고 제 뒤집어서 S2 그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종 일어나는데. 아씨. 스2 요거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 뭐 컴퓨터 그 짜주는데 거의 아 케이스도 15만 원짜리가 골라놨어. 요거 쓰면 됩니다. 요거 요게 28,000원인가 3만 원인가 27,000원인가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케이스 이 케이스를 제가 또 고른 이유가 이분이 하드를 많이 단대요. 많이 달고 싶대요. 그런데 하드가 요즘 많이 달린 케이스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예전에 막 320기가, 160기가짜리 하드 쓸 때는 그 하드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드 다는 곳을 막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용량이 높기 때문에 케이스 제조사들이 요즘 나온 케이스는 하드 달리는 부분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세 개. J310이 두세 개입니다. 요, 그래서 요거로 한 이유가 이렇게 불빛 없는 케이스 중에 그래도 이게 이제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네 개에다가 그리고 요쪽에 이제 그 뭐야. 요쪽에다가 SSD를 하나 달 수가 있어요. 요거를. 물론 지금 이게 DVD로 안 달리는 거지만, 여기다가 이걸 펴가지고, 요걸 펴서 달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DVD로 안 달리는 거네? 에? 엿됐다. 이거 DVD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씨. 아, DVD는 달려야 되는데? 아, 나 미치겠네. 다른 케이스 없나? 방금 통화했는데, DVD는 없어도 된답니다. 아, 케이스 잘못 샀네요. 그래도 DVD는 달리는 게 좋은데. 영상 작업하는 사람은. 왜냐면 어떤 파일들을 DVD로 이렇게 제공받는 경우가 아직은 많아요. 아이씨. 펜스 케이스로 하면 되는데, 펜스 케이스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아수라는 너무 크고, 이분이 너무 큰거 싫다 그랬어요, 케이스가. 아수라 케이스는 저기 대형 미들타워고, 뭐, 요 케이스나, 아니면 펜스 케이스는 중형이잖아요. 크기는 딱 요만한 게 적당해요, 딱. 아수라 너무 커, 솔직히. 케이스 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튼 이건 조립을 다 하고, 다시 이제 녹음을 해야겠어요. 근데 그거 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 왜냐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DVD룸이 못 다는 케이스를 선택할 거였으면, 아,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건데. 불빛 없는 것만, 이제 골랐기 때문에 폭이 이제 많이 좁아져가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불빛 있는 건 상관없다. 근데 나는 하드 진짜 많이 다 SSD 그 2.5인치 하드랑 3.5인치 하드 달 공간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면 괜찮은 케이스 J610입니다. J610이나 J610. 그거는 SSD 여기 두 개고 여기 두 개고 여기도 두 개예요. 네 개입니다. 여기도 하드 두 개. 그리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달 일은 없죠. 달아서도 안 되고, 아까처럼 말했듯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에 파워가 달리잖아요, 여기에. 파워가 장착되잖아요. 그럼 여기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 손나사를, 이 풀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여기 또, 전원 케이블 다 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손나사가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나사로 여기를 박아가지고, 이거 하드를 이렇게 안 빠지게 고정하면, 물론 딸깍이가 있긴 하지만, 딸깍 하면서 잡히긴 하지만, 이게, 단단하게 고정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런 경우는 이제 손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야죠. 근데 일반적인 이런 요만한 앞에가 길이가 요만한 손나사는 요거 두께를 다 파고들어서 하드를 박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긴게 있어요. 이긴 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야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드 뺄때 손나사를 풀기가 편하죠. 요걸로 고정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를 더 안에 넣어줘야겠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조립할 때.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제가 에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잘만의 에러. 컴퓨터를 좀 아는 분은 요 장면을 딱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갯벌짓거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를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보인 어떤 관계랄까? 관계는 아니지. 불빛이 없으니까. 완전 잘못됐어요. 지금 이 팬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전면 팬은 이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안 와요. 안 와. 그 헛소리예요. 앞에 있는 하드를 식히기 위한 용도예요, 이건.
전면팬은 쿨링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앞에는 하드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럼 전면팬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드가 여기 달리는데, 팬을 여기 달았어야지,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를 뚫었어야지. 여기 DVD면 달수 있게. 이거 완전 뻘짓거리 케이스였습니다, 이거. 아니, 팬 밑에를 비워둘 건데, 왜팬 위, 두 개를 위에 올려요? 위에 DVD면 달수 있는데, 전면 디자인, 응? 있으면 여기, 선만, 자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DVD면 달리게. 쫙 잘라서 딱 끼우는 방식으로. 케이스는 이럽니다.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아이씨. 아, 계속 건너가면 안 되는데. 물론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아, 저거, 이거 팬 밑에 있어야 돼. 그래, 하드를 시켜. 저 떼가지고 밑으로 내릴까? 이거 떼서 밑에다 달아야겠어요. 원래, 제가 예전에 편의점 얘기에서도 얘기했듯이만,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돈을 주든 안 주든 잘못되어 있는 꼴을 못 봐요. 근데 일을 개떡같이 하고 대충 일하는 애들은 잘못되어 있든가 말든가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거 팬 밑으로 내려준다고 저한테 뭐, 10원이라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격이자, 좋게 말하면 어떤 주인의식이죠. 이건 이렇게 두면, 이 팬은 아무 이거 뭐야 또 붙었어. 잘만 얘네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거 씨팬 위에다 두개 달아야겠다 생각하는 이거 이한 사람 누구야 이거? 등신인가? 아니면 세 개를 다 달든가. 그냥 단가 절감을 위해서 두 개를 달았다고 했으면 응? 밑에다 하나를 달고 위를 디비드로 뚫었어야지. 불빛도 안 나오는데 이거 금형설계 반 자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거 금형 찍을 때 이거 통으로 찍으면 되는데 이거 반 자르면 하나 빼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거든. 그건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팬이 여기는 잘안 보이잖아요. 케이스 조립하려고 딱 뜯으면. 근데 여기 두 개는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보기 팬이 있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여기 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은 이 나사 네 개를 박을 때 여기가 이렇게 쉽게 박을 수 있잖아요, 네 개를 딱. 근데 여기는 이게 가려져 있어서 까다롭습니다, 박기가. 이게 고정시켜 까다로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귀찮은 게 그런 거지, 귀찮으니까 보기도 이제 그렇고. 잘만이 예전에 케이스를 좀잘 만든 게 있어요. Z1도 좀잘 나왔고, 근데 Z1은 너무 뚱뚱하고 커요. 근데 이렇게 하는 요런 거로만 봐도 어떤 제조하는 어떤 마인드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응? 밑에 누가 생각해도 밑에다 하는 게 나은데 그걸 좀더잘 보이고 편하게 달고 싶다고 위에다 달아? 요즘은 파워선이 이제 예전처럼 그런 전선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고무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냐? 케이스 측면판이 아크릴이랑 유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들이 다 보이거든요. 내부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금까지 슬리밍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조립을 한 분이 딱한분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스맨 파워를 선택을 했어요. 24,000짜리인가? 24,000짜리 아이스맨 파워를 선택하고 그리고 슬리밍 케이블을 29,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거 두개 합쳐서 5만원대 중반이면 저 파워스테이션 뭐 700와트 케이블도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닉스 500와트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클래식 저거 말고 애프터 쿨링 그것도 케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슬리빙 케이블을 3만 얼마 주고 사는 그냥 제가 그때 말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500와트 파워 사면은 케이블 이렇게 이쁘 괜찮 깨끗하다고 그걸 슬리빙 케이블 2만 얼마짜리 사지 말고 파워를 더 비싼 거 사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슬리빙 케이블을 너무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어디서 봤어요. 블로그에서 홍보하는 글을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슬리빙 케이블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즘. 조립을 할때
전면 패널선을 먼저 연결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요렇게 하는 게좀 깨끗해요. 선이 좀 나오면 이거를 저도 제 지금 S0 했는데 좀 많이 남을 땐 요게 차라리 낫습니다. 선이 두꺼우면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CPU 보조전원선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원래 있는 파워선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CPU 보조선을 미리 꼽는 이유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꼽혀놔야 편해요. 마이크로닉스나 FSP에서 파워 케이블을 예전에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파워 제조사들의 희대의 뻘짓거리입니다. 몇번 얘기했죠. 케이블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일자로. 클래식,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모델 보면 전부 다 파워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도 편합니다. 선 이렇게 놓고 팍팍팍 박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따로 이렇게 접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것보다 이게 뭐, 근데 케이스 내부 쿨링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무슨 씨, 뭐, 중딩 후뭐 뚫는 개가 등신 같은 자다가 옆차기 하는 소리하고 있어. 어디서 그런 되도 않는 변명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헛소리를 찍찍 해내는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SSD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벽에 왜. 케이스 벽에 붙여서 달리잖아요. 그럼 이거 못 꼽아요. 못 꼽아요. 이거 앞뒤로 선이 있어서. 일자형만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파워렉스를 많이 선호를 했어요. 파워렉스는 다 일자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좋을 게 아주 가끔 있어요. 진짜 저번에 미니미 케이스로 조립했을 때 그때 경우인데 이 방식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조만한 케이스일 때 조만한 케이스일 때이 DVD 룸이랑 이 상단 파워죠. 당연히 파워의 상단에 있고 DVD 룸이 여기 있으면 이 간격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자형 꼽으면 좀만 건드리면 꺾여가지고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때 기역자 케이블이 이제 딱딱하고 이제 앞뒤로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좋습니다. 그때 제외하고는 저거는 1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하드를 많이 달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 4테라짜리 하드 위에다가 요 케이블 미리 연결해 놨어요. 제가 미리 나중에 두 개만 이렇게 해서 꼽으면 되잖아요. 여기 놓고 혹시 2.5인치 하드도 또 연결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여기에도 선이랑 SATA 선이랑 미리 다 연결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선을 여기다 뒤에다 묶어 놨는데 이제 SATA 선을 미리 다 연결을 해놔요. 그냥 아예 그냥 꼽으면 끝나게 이렇게 세 개를 다 이런 식으로 예 꼽아놨습니다. 요게 이런 부분은 진짜 내가 좀 디테일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똑같은 1, 2, 3으로 놓고 이렇게 쭉 감아서. 내가 봐도 겁나 깔끔하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거 화이트 모델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 흰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뭔가가. 뭐좀 그래픽카드가 많이 좀 돋보이는 그런 포인트로 보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거 케이스 흰색이었어야 됩니다. 아씨.